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여기 안에 툴이 있는 것 같아요. 욥 샴푸 샴푸가 들어있습니다. 키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언패킹 영상으로 저는 어쩌면 일약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핸들 하나 조립하고 멘붕이어서 외국 친구가 와서 모두 조립을 해줬어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제가 친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 입장으로 거기서 비디오를 찍으면 제가 너무 이상한 애인 것 같아서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꺼내는 영상까지는 있었는데 그 위에 다른 영상이 덮여서 없어졌어요. 하, 진짜 저는 그냥 먹는 영상만 찍어야 될까봐요. 저는 방금 유튜브 업로드를 마치고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캐슈넛을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포커스가 맞는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커스를 자동으로 소리 없이 맞춰주는. 지금 계속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뭘 먹어가지고 목도 마르고 장 보러 가겠습니다. 뿅! 맛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캐슈넛 내가 화물 마셔 장도 엄청 많이 나가지고 오늘은 배를 먹어요. 파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쪽으로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스무디볼 먹고 걔가 친구가 제가 비건이라고 너무 뭐랄까 소셜미디어 비건들이 가는 그런 곳에 저를 그런 카페에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밥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전 정말 아침에 많이 먹는데 그래서 아사이볼을 먹었는데 맛있긴 했으나 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얼마나 가야 하는 거야? 잠깐 슈퍼에 가서 먹을 것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진짜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오늘 브로콜리를 삶아 오긴 했는데 그게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일하는 곳에 갖다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바이크샵 갔다가 바이크샵에서 모자 하나 사고 그러고 이제 조금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끝없는 숲 아닌데? 아까 어떤 아저씨가 절로 가는 거면 저기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2주 동안 업로드를 안 했나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자전거를 영상에서 베를린에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친구랑 라이딩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일하러 갔다 와서 집 빌딩 안에 자전거를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만 묶어놨거든요. 자전거를 이렇게 기둥에다 묶은 건 아니고 자전거만 바퀴랑 프레임이랑 묶었는데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친구랑 아침을 맛있게 먹고 나가서 뭐 커피 마시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나왔는데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그 전날 술을 마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정신이 없다던가 내가 자전거를 여기 세우지 않았나? 내가 어디서 자전거를 세웠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였더라고요.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 지금 한 편집한 영상에도 제 옛날 자전거가 있고 해서 영상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참아. 전 자전거가 있는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동안 영상은 편집 아예 안 했고 자전거를 조금 찾으러 다녔는데 다시 찾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거의 2주 잊어먹고 그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저번 주까지 플리마켓이랑 뭐 이것저것 다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거잖아요. 자전거 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새로 산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비로소 완벽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자전거를 도둑 맞다니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소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제가 요즘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팟캐스트가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 죽음, 섹스, 그리고 돈에 관한 건데 그거를 들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잊어버린 거는 너무 속상하지만 사실 뭐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던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바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그때의 심정?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팟캐스트로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제가 자전거를 잊어먹은 건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구나. 세상에 더 힘든 일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새로운 자전거 계속 찾고 그리고 도둑맞은 자전거도 계속 찾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서 제가 어학을 아직 안 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 가서 또 난리를 쳤죠. 그래서 학교에 문제도 있었고 월요일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길에서 만났는데 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이번에 촬영이 있는데 너가 괜찮다면 이거는 아마 회의가 될 거다 하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전 돈 주면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 촬영하고 그 케이터링 일도 돕고 그리고 레스토랑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사고 자전거를 사자마자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또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자전거 셀프로 고치는 데 가서 자전거 고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볼트를 못 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꽉 조여 있어서 그래서 또 다시 자전거 가게 갔다가 자전거 가게에서 그거 새로 다 고치고 자전거 펑크 난 거 메꾸고 그 알고 보니까 위에 타이어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 타이어도 새로 바꾸고 와 정말 힘들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지만 느낀 점도 많고 네 그랬던 2주였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어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도 자전거를 도둑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베를린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내 자전거를 일련번호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독일 정부에서 독일 시에서 아니 베를린 시에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꼭 올려주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아서 네 저도 마무리할 일을 마무리할지 아니면은 베를린에 가서 일을 좀 더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라이딩은 계속 할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행복해요. 요즘은 새로 산 할레 자전거의 이름은 코드고요. 베를린 자전거의 이름은 다이스키입니다. 다이스키는 픽스드 기어, 픽시예요. 그러면 저는 마저 편집을 오늘 마쳐볼까 합니다. 안녕.